안녕하세요. SH 뉴스 조명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병민입니다. 네, 꺾일 줄 몰랐던 무더위가 누그러지고 벌써 기분 좋은 바람이 부는 8월의 마지막 날인데요. 병민 씨의 8월은 어떠셨나요? 네, 저도 정신 차리고 보니 벌써 시원해져서 정말 깜짝 놀랐는데요. 네, 벌써 한 달이 다 지나고 SH 뉴스를 소개해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그럼 8월 SH 뉴스 시작해볼까요? 공사의 주요 뉴스를 한눈에 살펴보는 SH 키워드 뉴스 시간입니다. 공사의 8월은 어떤 소식으로 채워졌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가 2020년 경영활동과 추진사업을 통해 거둔 사회적 가치 성과가 1조 8,897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평가는 통계청과 국토부 자료, 그리고 SH 경영실적보고서 등 객관적인 성과자료를 바탕으로 화폐화 측정 표준원칙에 따라 진행된 것인데요. 공사는 시민의 주거 안정과 도시공간의 새로운 가치 창출의 목적을 두고 지난해 말부터 시민, 공동체, 지구 환경 등을 핵심으로 2019년과 2020년 2년간 사회적 가치 성과를 측정해 왔습니다. 이번 결과는 2018년 SH공사가 지방공기업 최초로 사회적 가치 성과를 평가한 결과에 비해 33.4% 증가한 수준인데요. 앞으로도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 기대하겠습니다. 공사가 폭염과 태풍 등으로 인한 건설 현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 캠페인을 실시합니다. 황상아 사장 직무대행은 지난 10일 고덕강의 13단지 아파트 건설 현장을 방문해 현장 안전점검에 나섰는데요. 건설 현장 노동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실시되는 건설 현장 안전 캠페인으로 폭염 대응 응급키트 전달, 폭염 대응 모의 훈련 등이 이뤄졌습니다. 이번 캠페인은 가시설 등의 안전관리 상태를 집중 점검하고 안전관리 대책을 철저히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추진됐는데요. 더불어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 확산에 의한 4차 대유행에 따라 방역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당부하는 한편 노동자들에게 마스크 의무 착용 등 방역수칙 준수를 요청했습니다. 공사는 이번 현장 점검에 그치지 않고 내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비해 내부 규정을 마련하는 등 건설 현장 노동자의 안전과 보건 확보를 위해 힘쓸 계획입니다. 공사가 지역인적 자원과 연계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생태계 조성을 위해 2021년 하반기 생활기술학교 전문가 과정을 유튜브로 생중계했습니다. 공사는 관련 전문가 및 기관과 협업해 도시재생 지원 코디, 공유주거 지원 코디 등의 전문가 교육 과정을 개설했는데요. 먼저 도시재생 지원 코디 전문가 과정은 포스트 코로나 도시재생,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거점 도시 재생 등을 주제로 8월 23일부터 27일까지 총 20시간 동안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공유주거 지원 코디 전문가 과정은 한국주거학회와 함께 기획한 교육과정으로 8월 30일부터 9월 3일까지 공유주택의 개념 및 정책, 공유주택 사례 등을 주제로 강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공사는 각 과정을 모두 출석하는 교육생에게 과정별 수료증을 발급할 계획인데요. 네, 이번 유튜브 생중계 강의 생활기술학교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 시민들에게 유익한 교육의 장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부부들을 위해 공사가 특별한 추억을 선물해드립니다. 공사는 8월 18일부터 9월 7일까지 2021 사랑의 결혼식 스페셜 에디션에 참여할 부부를 모집하는데요. 사랑의 결혼식은 SH공사의 대표적인 사회공헌 활동 중 하나로 청년 3쌍, 중장년층 2쌍의 부부를 선정해 특별한 추억을 선사할 예정입니다. 원래 사랑의 결혼식 행사는 합동 결혼식 형태로 진행되어 왔는데요. 작년에 이어 올해는 코로나19 상황에 대응하여 웨딩 촬영, 호텔 숙박권 등으로 대체됩니다. 장기간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19로 많은 부부들이 결혼식을 취소하는 요즘, 조금이나마 기쁜 소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세한 모집 기준은 2021 사랑의 결혼식 스페셜 에디션 공식 인스타그램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SH 키워드 뉴스였습니다. 이번 순서는 공사와 성신호TV 비하인드나 신규 영상을 공개하는 슬기로운 SH 생활 시간입니다. 오늘은 청신호TV에서 꼭 한번 소개해드리고 싶었던 정보가 있어서 가져와 봤는데요. 오, 병민씨가요? 네, 바로 터무니있는 희망아지트입니다. 터무니있는 희망아지트, 어떤 사업인지 궁금해요. 먼저 터무니있는 희망아지트란 청년들이 공동체를 이루어서 함께 살고 활동하는 지역 공익활동을 위한 다목적 주거공간인데요. 청년 주거비 경감 등 안정적인 주거 지원을 위해 공사가 매입한 빈집을 리모델링하여 저렴하게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사회투자지원재단의 터무니있는 집 시민출자기금에서 임대보증금의 전액을 지원하는데요. 단 이곳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습니다.
와, 청년분들에게 굉장히 좋은 사업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요. 그럼 어떤 조건들이 있나요? 이번 공모에서 1차에 선발된 단체는 지역공익활동 교육 프로그램인 함께살이 청년학교에 참여하셔야 하는데요. 교육 프로그램을 종료한 후 참여도 및 활동계획 심사에 따라 희망아지트 입주단체를 최종 선발하게 됩니다. 그럼 어떤 분들이 지원할 수 있나요? 지역사회활동, 청년지원활동 등 사회적 공헌을 실천할 수 있는 3인 이상 단체면 지원 가능합니다. 네, 모집기간은 2021년 8월 23일부터 9월 15일까지고요. 9월과 10월에 교육운영기간을 거쳐 2021년 12월부터 입주가 가능합니다. 입주 예정 지역은 서울시 종로구의 4개 자치구 소재 희망아지트인데요. 자세한 사항은 SH공사 홈페이지를 확인해주세요. 이번 순서는 누가 좋아요소를 내었어입니다. 청신호TV에 업데이트된 영상에 달린 댓글들을 확인해보는 시간인데요. 댓글 달아주신 청신호TV 구독자 여러분께 추첨을 통해 푸짐한 선물도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누가 좋아요소를 내었어 오늘 소개해드릴 첫 번째 영상, 청신호TV 구독자들을 위한 특별한 올림피아드, 청자랄 분들에게 푸짐한 경품을 드리는 이벤트가 열렸었죠. 네, 그동안 청신호TV를 얼마나 꼼꼼히 구독하셨는지 확인해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정답 댓글도 많았지만 응원 댓글도 많이 달아주셨어요. 먼저 무기력 대폭발님은 청신호TV를 통해서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도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더욱 살기 좋은 서울시를 만드는 데 있어서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역할이 엄청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열심히 응원할게요. 파이팅 하셨고요. 또 킴스 프리스타일님은 앞으로도 청약 공공임대에 대한 설명 콘텐츠 많이 많이 올려주세요. 요즘 국민들의 가장 큰 관심사가 집 마련인 거 아시죠? 라고 올려주셨습니다. 청신호TV를 통해 재미도 얻고 정보도 얻는다는 댓글이 참 많았는데요. 앞으로도 재미와 정보는 물론 여러분의 시간을 순삭할 수 있는 시간 루팡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누가 좋아요 소리를 내었어 두 번째 영상, 7월에 소개해드렸던 SH 뉴스에 많은 분들이 응원 댓글 달아주셨는데요. 날이 갈수록 병민 씨의 인기가 하늘 높은 줄 모릅니다. 네, 서로 마음 편히 만날 수 있으면 한번 만나뵙고 싶은데 네, 정말 아쉽네요. 네, 팬미팅이라도 열었으면 좋을 뻔했네요. 네, 댓글은 병민 씨가 직접 읽으시는 건 민망하실 수도 있으니까 제가 대신 소개해드릴게요. 먼저 재욱 김님이 저 SH 직원 아닌데 병민님 목소리 너무 좋네요. 남자인 내가 반할 듯 연예계 진출합시다 하셨고요. 정혜진님은 SH 비주얼 이병민 사원님이 사장님이 될 때까지 응원하겠습니다. 파이팅! 이라고 남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석훈님은 아동주거 빈곤가구의 주거 지원을 위한 SH의 노력 너무 멋있네요. SH의 다양한 활동들로 더욱더 청려될 수 있게 하는 주춧돌이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8월의 뉴스도 기대하겠습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댓글 남겨주신 무기력 대폭발 석훈님께는 소정의 상품을 드리겠습니다. SH 뉴스 영상 더보기란에 클릭하신 후에 상품 수령을 위한 정보를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하셔야 발송되니까요. 꼭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곧 가을이죠. 여모는 곡식처럼 알찬 컨텐츠로 채워질 9월의 청신호TV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그럼 저희는 9월 SH 뉴스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